새우 넣은 수초어항이거든요. 근데 또 뭐 또 뭐 예? 또 뭐해? 원래는 이거 심는 거 수초 심는 거 달라 그랬는데 제가 수초 오고 나서 조금 정비를 했어요. 레이아웃도 좀 변화시키고 좀 바꿨는데 일단은 지금 테드 형이 되게 좋아하는 요 그 모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스들 다시 좀 배치 좀 시키고 꽃들 좀 붙이고 그다음에 내일쯤 추가로 또 수초가 올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식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모스 붙이실 때 대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활착을 좀 하시거든요. 저는 본드를 좀 써요. 본드를 좀 써서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본드 자국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놓으면 거기서 잘 자랍니다.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오늘같이 다 뒤엎는 상황이 아니면 참. 그리고 이거는 수중에서 쓰는 본드예요. 수중용 본드. 아, 수중용. 네, 수중 본드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구조 조정은 좀 끝났고요. 그 특이사항이 이거 다 내일 심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터졌어요 좀 안에서. 이게 지금 서곡정이랑요. 서곡정 여기 킹크림슨 두 촉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물이 좀 뿌예요. 제가 좀 이런 작업을 많이 해서. 근데 일단 서곡정이랑 킹크림슨은 이렇게 심어놨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후경들 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 중경들도 좀 심길 예정이고 여기에 이과수 에키노도루스 이과수 여기저기 조금씩 더 채우시고 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짜라란 도착했습니다. 바로 또 왔어요. 이게 이과수이 뭐 그걸 또 이과수 네. 맞나요? 아. 아, 그런 것도 있고 한번 볼까요? 로탈라 마크란다 스몰 리프도 있고요. 로탈라 인디카 크립토 코리네 웬티드 브라운 이렇게 있어요. 자 루드위지 아이스피 기니아. 네. 갑자기 졸려운데? 루드위지 페르니스. 예. 그다음에 서곡정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할 건데 일단 어제 왔던 에키노드루스 이과수 요것도 아, 빨리 이과수. 해주겠습니다. 이거 바로 네. 보통 수초를 심으실 때 얘는 좀 뿌리를 뭐 잘라서 주신 것 같아요. 수초 심으실 때는 뿌리가 길게 올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라주시고 짧게 잘라주신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지 수초가 더 빨리 자라고 적응을 빨리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길게 왔을 때 잘라줘야 된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보통 유경 수초들은 줄기를 잘라서 주시기 때문에 유경 수초. 유경. 뿌리가 긴 경우가 없는데 간혹 이런 종류나 그다음에 이런 크립토 코리네 이런 종류들은 뿌리가 길게 올 때가 있어요. 큰 거 보낼 때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잡습니다. 예,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약간 아, 대각도 좀 잡는 네, 법이... 요런 게 있어요. 아~ 대각선으로 잡으셔서 대각선으로 네, 요렇게 심을 수 있게. 아~ 네. 여기 위치를 예상을 했거든요. 아. 요건 잎맥이 되게 예쁜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잎맥들 요거 보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요런 아, 잎맥? 맥. 아, 오케이, 이게 오케이.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보시면 심는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정도까지 전체가 만약에 1이면 뭐 반보다 좀 모자르게 아, 좀 네, 깊숙하게 들어가네. 3분의 1 정도만 심으시면 돼요. 네, 3분의 1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잡아서 이런 수초항에 좀 같이 뭐 이렇게 키울 물고기나 뭐 이런 새우 같은 거 있나요? 있죠. 추천해 줄 거. 저희 다음 주에 CRS 예, 레드비라고 흰색이랑 검 빨간색 줄이 왔다 갔다 하고 교차해 있는 그 새우 있어요. 새우? 네. 아. 다음 주에 우리 드시죠 뭐.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얘는 로탈라 마크란도라 스몰 리프라는 종이에요. 이게 수초는 은근히 기네. 긴데 종이 앞에 종명 있어요. 로탈라 뭐 루드위지아, 아. 하이그로필라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붙어서 따지고 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경수초 줄기를 잘라서 오는 애들은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딱 깔끔하게 오네. 네, 요것들은 심으시면 여기서 줄기가 나고 아. 너무 길게 왔다 그러시면 중간을 잘라서 옆에 또 심으시면 또 거기서 납니다. 아. 유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트리밍 하실 때도 중간중간 잘라서 옆에 심으시면 또 번식이 돼요. 네. 얘는 로탈라 인디카라는데 후경수초입니다. 후경. 네. 후경? 네. 뒤쪽에 전중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여기 잡초 같은 거 있죠? 이게 헤어글라스라고 전경수초.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중경 쪽은 방금 심었던 거. 중경수초. 후경은 얘네도 중경이에요 지금은. 후경은 여기 심을 건데 키가 큰 애들, 빨리 크는 오케이, 애들.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심어야 돼. 아 빨리 크는 애들. 빨리 크기도 하고 원래 키가 큰 애들. 네. 그리고 이렇게 왔다고 뭉탱이를 한 번에 심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두 촉. 두 촉? 네, 세 촉. 두세 촉으로 아, 심으시고 이거 심으시면 이상하게 자라고요. 빗을 못 받고 막 꼬여서 자라고. 네. 한 쪽씩 심어야 예쁜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루드위지아 페레니스라는 애 있는데 좀 입자 입이 커요. 이런 애들은 하나씩 좀 띄엄띄엄 심어주는 또 그런 수초도 있습니다. 핀셋 잡기 전에는 이렇게 좀 뿌리 쪽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자 크립토코리는데 얘는 주의 그 알아두실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얘네는 새로운 물에 들어가면 새로운 어항에 들어가면 요 입이 다 잎이 다 녹습니다. 녹는다고? 네, 녹아요. 없어져요. 막 죽은 것 같이. 여기 위가 없어져요. 근데 밑에 뿌리에서 웬만하면 살아 있거든요. 아, 이것만 그래요? 크립토코린의 종류는 좀 그래요. 아 이게 소곡정입니다. 소곡정. 소. 곡정. 아 이건 뭔가 한국 이름 같다. 뭔가 네. 느낌에. 뿌리 이렇게 오죠. 잘라서 손톱 자르시면 돼요. 밑에 손상 안 가게. 그건 전경? 예. 그 꼭 수초를 식재하고 나시면 환수를 한번 해주세요. 30%라도. 아. 예. 밑에 바닥재가 들썩거렸기 때문에 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심으실 때는 지금 잘라주신 것 같은데 새로 심을 때는 어차피 뿌리로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잎사귀를 떼셔야 돼요. 아. 예. 그게 더 빨리 뿌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센스가 있으신 게 여기 지금 마디마디를 다 잘라주신 것 같아요. 심게 심게 이렇게 안 해주는 수족관들도 있어요. 아. 예, 보시면 아까 서비스로 왔던 수족관은 여기 안 자르죠. 아. 예, 이거 잘라주 이건 잘라준 겁니다. 밑을 보세요. 여기 수족관은 밑에를 잘라주셨고요. 여기는 그대로 달려있고요. 예. 어 이거 좀 기대되는데? 네! 식재를 마쳤습니다. 와우. 좀 많이 풍성해졌어요. 오, 진짜. 네. 더 풍성해지겠죠? 네, 여기 이제 후경들이 뒤로 올라오면 후경들이 많이 자라고 여기 전경들도 이제 조금 쫙 깔리고 하면 잔디처럼 쫙 깔릴 거예요. 깔리고 좀 자리 잡고 제 모양을 가지면 훨씬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심고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수초들이 적응하는 단계고. 이미 많이 자란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유충부들. 그 다음에 얘네도 좀 많이 자랐는데 세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얘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밑에처럼. 추가적으로 칼륨이랑 이런 것들을 좀 넣었거든요. 액비. 그래서 이제 잡힐 겁니다. 예, 액비를 넣고 지금 뒤에 후경수초 정도 넣는데 예, 방울방울 저 달고 있는 게 광합성 하는 거예요. 네, 광합성.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분위기 좋아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헤어글라스도 런너를 다 하고 있고요. 얘는 주 1회에 30%씩 지금 환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고 제가 다음에 또 이거 후경 트리밍 할 때 트리밍 이제 잘라내서 다 심을 때 또 한번 남기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카디날 뭐 5마리 정도 넣으면 보기도 될 것 같고 새우도 좀 알록달록한 애들 좀 넣겠습니다. 이상 수초왕 기록을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Animolo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초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네.
트리밍을 할 때가 됐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후경들이 이제 수면을 치고 있어요. 좀 잘라서 옆에 심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경식으로 심어놨던 이 친구들도 지금 수면을 치고 있어서 트리밍을 한 다음에 이쪽에도 심고 이렇게 좀 위치도 조정해 주겠습니다. 또 여기 야마토나 뭐 CRS 친구들도 좀 이따 또 넣어준다고. 네, 네 오늘 물고기. 또 물고기가 또 들어오죠. 네. 여기 이 어항에 저희가 알비노 카디널 10마리 넣을 거예요. 여기 멀리 청포수족관에서 네. 그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화이팅. 그래서 일단 트리밍을 좀 할 거고요. 수초를 심을 때는 이 핀셋이 꼭 필요한데 트리밍은 굳이 가위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위 쓰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자르면 되거든요. 수월합니다. 가위는 오히려 어려워요. 네. 네, 우선 수초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경에는 저희가 미니 헤어 재팬, 스트로징 레펜스, 그 다음에 서곡정, 그리고 킹 크림슨 이렇게 심겨 있고요. 각각의 특징은 미니 헤어 재팬은 헤어글라스에 좀 낮은 편이에요. 헤어글라스가 좀 높이 이렇게 자라면 미니 헤어 재팬은 좀 낮게 자라고요. 이렇게 잔디같이 이렇게 쭉 깔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로징 레펜스가 있는데요. 스트로징 레펜스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돌 사이사이에 이렇게 잎사귀만 보이는데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주기 좋은 전경 수초고요. 그 다음에 서곡정은 여기 잔디같이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미니에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큽니다. 크고 좀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어요. 얘도 포인트 수초로 굉장히 좋은 수초입니다. 킹 크림스는 이쪽 우측 하단 두 부분에 있는데요. 약간 붉은빛도 나고 약간 신기한 이런 발색을 가진 수초인데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일단은 한번 키워보니까 발색은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수초인데 솔직히 말해서는 좀 사진빨을 잘 받는 수초 같아요. 네, 중경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중경이 제일 많아요. 한 7가지 되는데 일단 얘도 중경으로 봐야겠죠. 브릭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브릭샤 잔디들의 큰 버전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딱 띄워드릴게요. 브릭샤 같은 경우는 군락을 이루면서 커요. 그래서 군락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조명을 제대로 못 받고 위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군락이 잘 커지지 못하고 하나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어항에서는 포인트 주기 좋은 브릭샤라는 수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에키노도루스 이과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과수인데요. 에키노도루스 중에서 좀 작게 자라고 잎맥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좀 저것도 분명히 중경으로서 충분히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수초입니다. 세 번째로 루드위지아 멕시코를 키우고 있어요. 멕시코는 여기 있는 요 수초고요. 여기 약간 갈색이라고 할까요? 진갈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약간 오묘한 그런 발색이 좀 멋있는 수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수초입니다. 진짜 예뻐요. 네,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이렇게 중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루드위지아 기니아 트리밍을 아까 한 종인데 여기 보시면 잎사귀가 빨갛습니다. 위쪽은 빨갛고 약간 무늬가 좀 들어가 있어요. 기니아라는 종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수초입니다. 크립토코리네 다섯 번째인데요. 크립토코리네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영상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크립토코리네도 여기서 좀 잘 자라주면 나중에는 좀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중경으로 심어놓은 라젠드라 미볼디라는 게 있는데 요 뒤에 있어서 영상에서는 좀 안 보이네요. 앞면에서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좀 더 자라면 잘 보일 것 같고요. 얘는 호시쿠사종의 쿠치예요. 네, 쿠치 해서 많이 자랐는데 딱 중경으로도 포인트가 딱 되는 수초입니다. 그래서 크게 밸런스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쟤도 굉장히 좀 예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수초.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고요. 트림 영상에서 나온 친구들인데 로탈라 인디카예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후경에 지금 이 친구고요. 로탈라 인디카가 여기 심겨 있고 그 앞으로 보면 두 개 다른 거거든요. 앞으로 보면 로탈라 스몰립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굉장히 작은 종이에요. 그래서 뒤를 좀 더 큰
잎사귀가 큰 걸로 제가 심어놨고요. 앞쪽은 얇은 걸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심을 때는 핀셋을 써도 자를 때는 손을 쓰라고 했잖아요. 한번 꼭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끊을 부분에 엄지손가락으로 톡톡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잡아당기시면 뿌리가 뽑히니까 잡아당기시면 안 되고요. 딱 거기서 톡 끊어줄 수 있도록 끊고 나면 요로 딱 이렇게 모으시면 되겠죠? 끊는 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은 다음에요. 수초랑 조금 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